주음성 외에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못 갖춘 마디고요. 4분의 3 박자. G 메이저니까 D, G, B. 하나, 둘. 오른손을 올라가서 한번 해볼게요. 9째 마디부터 제가 한 박자씩 쳐봤고요. 그 다음에 또 브로큰도 할수 있죠. 거기 9째 마디에서 원하시면 이렇게 한 박자씩, 그 다음에 여기서 13마디에서 다시, 대부분 보시면요, 찬송가는 세 번째 줄에서 변화를 많이 주게 돼 있어요. 네, 그래서 왜냐하면 멜로디도 올라가고 노래의 그 구성 자체가, 네, 처음에 좀 차분하게 시작했다가 항상 아홉 번째 마디에서는, 네, 거기 후렴 부분이라고 그러죠. 네, 거기서 항상 고조가 돼요. 네, 다 100% 그런 것도 아니지만 거의 다 그렇죠. 그래서 그 아홉째 마디부터 12번째 마디까지를 하여튼 브로큰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박자를 쪼개서 한 박자씩, 네, 그렇게 나눠서 쳐주시면, 네, 더 좋은 곡이 될것 같습니다.